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은 돈 의혹과 관련한 형사 재판은 최후 변론 이후 배심 원단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네 건의 형사 재판 중 유일하게 11월 대선 전 1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한미희 기자입니다. 이번 재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는다면 일부 지지자들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. ABC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4%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16%는 지지를 재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%, 조 바이든 대통령이 44%로 2%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. 이런 응답이 현실화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선 현재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워싱턴포스트는 4%의 변심은 지지율을 2%포인트 정도 감소시킨다며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1% 이내의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 경합주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을 경우에도 지지자들은 과잉 기소의 증거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망했습니다. 완전 무죄를 받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녀사냥 주장이 힘을 얻고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배심원들이 끝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판사가 심리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승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습니다.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.